파멸적이고 아주 어질어질한 뚜껑 같은 이 머리를 요즘에 좀 유행하고 인싸인 척 할 수 있는 머리 스타일을 준비했는데, 그동안 이제 뭐 커트에 대한 스타일을 많이 보여드렸다면은 오늘은 파마에 대한 스타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얼굴형이 긴 편이에요. 그래서 위아래로 튀어나왔고 양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양쪽에 대한 볼륨감이 필요한 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부드러운 이미지는 아니에요. 좀 그런가? 예. 약간 좋게 말하면 야성미 넘치고 와일드하고 좀 더티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살려서 히피펌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머리 스타일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웨트한 스타일이면은 더 멋있게 뽐낼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바르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뭐 올리브영 가면 요즘에 약간 웨트한 제품 많이 파니까 그런 제품 사가지고 바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머리를 예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머리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여쭤봐요. 어떤 펌 하면 좋겠냐고요. 근데 전 디자인에 관련되어 있는 펌 이름보다는 그냥 가볍게 J컬 펌만 들어가도 전체적으로 스타일 내기가 굉장히 편해진다라고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뻗는 머리나 이제 조금 직모 형태의 머리라면은 J컬 펌을 걸어서 반곱슬에 대한 느낌을 좀 봤다가 거기에 대한 그 컬에 대한 가이드를 잡아서 본인이 느꼈을 때 아, 나는 이 정도 컬이 잘 어울린다 라고 느끼면은 그때 바꿔봐도 늦지 않습니다. 약이 머리에 충분히 흡수가 될 수 있도록 골고루 빗질해줍니다. 크게 3등분으로 나누겠습니다. 롯드에 대한 각도는 지금 기본적으로 120도 이상을 주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끝났어요. 저 눈이 짝짝이가 됐는데? 원래 그래요. 아, 그래요?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내려주면 궁예. 누군가 네. 무슨 소리를 내었어. 자, 이렇게 해서 히피펌 베이스를 깔았는데 이 상태에서 제가 타임 한 20분을 볼 거예요. 한 번에 중화까지 해서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차가워? 중화 하고 있습니다. 시원하지? 털에 쭈뼛쭈뼛 쏟아? 잇모근이 막 움직여? 자, 이제 중화 다 끝났고 이제 롯드를 풀 건데요. 기본적으로 컬감이 없지는 않아요. 오히려 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죽으면 안 되거든요. 볼륨도 최대한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높게 설정했습니다. 자, 이거를 본인이 봤을 때 어떻게 반응을 지을지 한번 볼까요? 어떠세요? 큰일 뻔했다. 네. 어떠세요? 이게 2022년 최신 유행하는 남자 겨울머리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거 화상 아니야? 지금 바로 이동시킬게요. 좋네요. 다리가 20개. 고객님 괜찮으신가요? 뭐야, 갑자기 친절해졌어? 돈 받아야 됐어요. 머리 헹궈 드릴게요. 어색하다. 온도 어떠세요? 아, 좋아요. 좋아요? 머리 처음 깜짝 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지금 떨어지는 컬 보시면은 이게 저희가 오늘 파마로 만든 컬들이거든요. 그 샴푸할 때 어느 정도 아 이 정도 나왔구나 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트리트먼트가 끝났으니까 머리를 말리고 나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파마가 끝났고요. 전체적으로 이 히피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라이트하게 뽑았지만 이 커트선 자체가 너무나 깔끔하게 떨어지면 부자연스러운 머리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자연스럽게 가져갈 거거든요. 처지지만 않게 끝쪽만 살짝 커트해 줄게요. 살짝만 층을 내줄게요. 덮는 머리 끝쪽에 위에 있는 부분은 자르지 않고
그렇죠. 원래 앞머리가 좀 길이감이 있는 게 훨씬 이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방송을 또 하고 이럴 때 자꾸 앞머리가 눈에 띌리면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까지로만 최대한 길게 잘라줄게요. 그 뒷머리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짧게 가져가지 않아요. 그래서 살짝만 올려쳐주면은 맨투맨이나 뭐 셔츠 같은 거 입었을 때 조금 더 샤프하게 연출이 되면서 지저분하지 않게 모양이 잡히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매트하게 뽑아주는 게 큰 매력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말리고 다니는 것도 좋지만 제품을 활용해서 모양을 한번 갖췄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고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헤어라인 정리할게. 눈감풍. 기본적으로 머리를 감고 나오시고 제품 바르신 상태에서 털어서 앞쪽으로 말려서 이렇게 다녀도 되고 혹은 이런 식으로 좀 자유분방하게 모양을 놔도 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쪽 이렇게 올리고 한쪽 이렇게 내려도 되고 근데 이건 네 마음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일단 머리 말릴게. 수분기 어때? 더 남겨줄까? 지금 멈춰줄까? 응, 확인.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리처럼 딱 정돈된 머리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자유분방한 머리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정돈되지 않는 매력이 있고요. 평소에 손질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세팅을 가져갈 수 있긴 있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조금씩 만져주면서 모양을 잡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모양을 잡아준 다음에 스프레이를 뿌려줄게요. 뭐 젖은 상태에서 스프레이 뿌리는 거. 그렇지. 모양 나오면.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여기 꾸미시는 게 많으니까 그냥 머리 막 말리다가 오 이거 마음에 드는데 하면 그냥 거기서 바로 스프레이 뿌려도 돼. 그렇지. 이대로 스프레이 뿌려주면 돼요. 가려줄게요. 다 들어오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가리개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기본적으로 그동안 보여드렸던 커트와 펌과는 좀 다르게 조금 펑키한 스타일, 히피펌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봤어요. 전체적으로 스타일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돈되지 않은 멋스러움이 있고 여러분들도 이런 스타일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이 영상을 통해서 아셨다면은 저는 그걸로 만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비포와 애프터샷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